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날씨가 있다고라 나오라는 버섯은 안 보이고 먹을 게 없어서 더위를 처먹는 기간이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기간에도 저를 반갑게 맞이해준 버섯이 있었으니 그 버섯의 이름은 명아주 개떡버섯입니다. 탐스럽고 귀엽고 화려한 외모로 저를 반겨준 이 버섯, 6월부터 가을까지 화렵스 고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Chicken of the Wood 라고 해서 나무에서 나는 닭고기라고 불리기도 하는 붉은 덕다리 버섯과 상당히 유사한 버섯입니다. 진짜 비슷하게 생겼죠. 이 버섯 역시 서구권에서 사람들이 환장하는 식용버섯이에요. 닭고기가 들어간 요리에 닭고기 대신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 뭐라나. 어쨌든 오늘 제가 다루고 먹어볼 버섯은 이 붉은 덕다리 버섯 짝퉁 명아주 개떡버섯이죠. 이 둘의 차이를 살짝 설명하자면, 붉은 덕다리 버섯은 침엽수에서 발생하고 명아주 개떡버섯은 화렵수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붉은 덕다리 버섯보다 명아주 개떡버섯이 조직이 좀 더 유연하면서 질긴 느낌도 있고요. 네, 실제로 만져보면 애기 볼살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말랑말랑하고 기분 나쁜 축축한 마시멜로 만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별명을 붉은 마시멜로라고 지어주고 싶네요. 붉은 덕다리 버섯보다 좀 더 뭉툭하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근데 생장 환경에 따라 충분히 외형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라 유의하시고요. 특이하게도 명아주 개떡버섯에는 신맛이 난다 합니다. 아, 진짜로 신맛이 날까요? 아, 신맛이 납니다. 아우 기분 나빠. 아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버섯을 맛보는 것도 중요한 분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운맛이 나는 고추젓버섯 같은 것도 있고 쓴맛이 나는 쓴맛그물버섯 친구들도 있고 밥맛이 무진장 강하게 나는 감자덩이버섯 같은 또라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또 신나서 이것저것 맛보다가는 어느새 황천길 도착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웬만해선 따라하지 마시고요. 저도 위험한 버섯은 맛볼 생각조차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버섯 동종의 키포인트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모아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튼 넘어가고요. 아 이게 또 냄새가 좀 이상해요. 뭐라 해야 되나 이걸. 제가 웬만해선 정말 웬만하면은 이 표현에 있어서 신경을 최대한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건 난생 처음 맡아보는 기분 나쁜 오묘한 냄새가 나서요. 참 이거 설명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축축한 지하창고에 골판지를 두고 까먹어서는 3년 뒤에 발견했더니 온갖 다양한 색상의 곰팡이들이 피어있어요. 냄새를 맡아보면 아마 이 버섯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저의 의견입니다. 네, 쾌쾌한 냄새가 나요. 닭고기 같은 질감에 쾌쾌 묵은 기분 나쁜 향기, 뜬금없이 나는 엉뚱한 신맛을 갖추고 있는 이 오묘한 버섯, 식용버섯이라고 적혀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아무도 보고 본 사람이 없어. 아, 저도 솔직히 먹고 싶진 않거든요. 아, 근데 또 제가 아니면 또 누가 먹어보겠습니까? 저같이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좌뇌 우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똘갱이들을 위해서 또 이 한 몸 희생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안 데쳐 먹을 거예요. 그냥 기름과 소금만 간단히 해서 볶아 먹어보겠습니다. 그 명아주 개떡버섯 튀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주얼만 보면 뒤틀린 황천의 닭튀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냄새는 또 어떻고요? 아, 사실 튀기자마자 뭔 이상한 꾸질꾸질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정말 예감이 안 좋아요. 현재 제 이성은 먹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걸 심장은 먹으라고 시키는데. 뭔 개소리야? 어우씨. 어우 올해 먹어본 것 중에서 제일 역겹습니다. 식감은 닭고기와 버섯의 중간 단계입니다. 솔직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런데 맛이 신맛이 너무 강렬하게 나는데 그게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치킨을 먹는데 갑자기 초콜릿 맛이 나요. 뜬금없는 맛 때문에 빡치는 그 느낌 아시죠? 가령 라면에 케이크를 넣어서 먹는다 해도 이것보단 빡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향도 멀리서부터 시큼한 향이 코를 찌릅니다. 절대 상큼 발랄한 향이 아니라 곰팡이 냄새, 쾌쾌 묵은 냄새와 시큼한 향이 뒤섞여 나는 이 아름다운 조화. 제가 손님은 먹어봤어도 두 번째 입부터는
못 먹겠더라고요. 중도 포기입니다. 이건 사람이 먹을 게 아니에요. 어쨌든 맛 총평을 하자면 화가 나고 싶을 때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 너무 평화로워 고난과 시련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좀 더 맛있는 버섯을 먹게 되면 좋겠네요.